안녕하세요, 필크로스입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님께서 도어 충격 방지 패드라는 제품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과장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어떤 광고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같이 생긴 제품을 붙이자 음역대가 높았던 도어 충격 소음이 듣기 좋은 소프트한 소리로 바뀌고 힘없이 쓰러지던 와인잔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봐도 과장된 광고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 그냥 웃고 넘기는 컨텐츠로 제작하려 했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 광고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만 나온다면 꿀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매 후 실험을 해봐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가장 먼저 소음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방지 패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순정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볼게요. 평소랑 그냥 똑같이 닿는 걸로 할게요. 할게. 두 개만 붙일게요. 거기에 써 있는 대로. 방지 패드가 부착이 된 상태에서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비슷하게 해볼게요.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할게. 네. 청력이 좋다고 소문난 스피더도 비포 앤 애프터를 분간하기 힘든 정말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록 소음 테스트 결과는 아쉽지만 이 제품의 본 기능이 쿠션 효과에 의한 충격 완화이기 때문에 진동 감소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다는 기대심을 가지고 진동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한번 부착 전, 지금 부착은 안 할게요. 부착 전부터 한번 이 안에 물을 끝까지 채울게요. 저 물을 끝까지 채워서 물은 당연히 흘릴 텐데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 이렇게 오 좋았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흘렀네? 아, 물을 저렇게 채워놓고 하니까 이게 되게 심한 것 같다, 진동이. 한 번 더 할게요, 세 번. 됐어, 세 번. 네,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그냥 부착하기 전에 원래 상태로 한번 해봤고요. 지금 다시 물 세팅은 똑같이 채워서 해놨고요. 네, 이번에는 방지 패드가 부착이 된 상태에서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세 번 할게요, 똑같이. 할게. 아, 두 번째.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할게요. 세 번째 마지막. 네, 지금 방지 패드를 붙였을 때도 물이 안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예 흐르지 않았으면은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흐르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아쉽게 부착 전과 부착 후 정말 흡사한 양의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별 효과가 없는 제품으로 마무리를 하려 했지만 문을 세게 닫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만이라도 예방할 수 있다면 돈값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으로 스크래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찍었던 영상 중에 도어를 세게 닫게 되면은 이 도어 닫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도어가 닫았을 때 여기 프레임 부분들 그리고 도어 쪽에 있는 도어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찌그러지는 현상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둘, 셋. 우와 씨. 둘. 우와 씨. 도어가 세게 닫히면서 이 안에 스크래치. 도어 그 충격 방지 패드가 어쨌든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광고에서는 저희가 한번 운전석 쪽에 방지 패드가 붙어진 상태에서 엄청나게 세게 한번 닫아봐서 한번 그거까지 비교를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닫히는 소리가 좀 더 묵직하긴 한 것 같다. 좀 막아줘서 그런가?
스크래치 또한 발생했습니다. 직접 실험을 한 스피더에 의하면 효과가 제로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본인이라면 차라리 워셔에 몇 통을 사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사실 대부분 차량에는 도어 쿠션 고무 혹은 도어 오버슬램이라는 고무가 장착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충격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내 차의 쿠션 고무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